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웃음, 감동, 재미를 다 접수한 영화 You Must Come Back Home. 영화 컴백홈의 배우 성세벽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어서 인사 부탁드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연기자 송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814님이 활짝 웃고 싶어서 영화 컴백홈 예매했대요. 딱 맞춰 시네타운에 송세벽 씨가 나오다니 운명 같다고. 재밌게 듣고 컴백홈도 재밌게 볼게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571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네타운 송세벽님 나온다고 해서 하루 연차 사용했어요. 세벽님 나오는 영화, 드라마 모두 챙겨본 1인입니다. 한 시간 오롯이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연차까지. 우와, 연차. 연차 내게 하는 배우. 네. 5491님이 송세벽 씨는 착한 사람으로 나오면 한없이 착하고 악역으로 나오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이번 영화 연기가 기대된다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아, 그럴까요? 예, 네. 예. 네, 송세벽 씨의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아보는 근황 토크로 신의 초대성 문을 열어봅니다. 가장 최근에 간 여행지는? 금릉. 금릉? 금릉이 예. 어디요? 아, 제주도의 협재 옆에 금릉이요. 그렇죠. 제주도 사시니까. 예. 이틀 전에 네. 이제 지금 막 비가 와서 쌀쌀해졌잖아요. 네네. 근데 비 오기 바로 전날 일부러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네. 마지막 이제 해수욕장 같아서 물 색깔도 너무 좋고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 너무 좋죠. 제주도. 네. 제주도 사시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자, 오늘도 첫 비행기 타고. 네. 네. 오늘도 첫 비행기 타고 샵까지 들렸다 오셨대요. 우리 시네타운을 위해서. 예. 너무 대단하시죠. 와, 가을가을합니다. 또 추천 여행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글쎄요. 추천 여행지. 금릉 좋아, 좋으셨다고. 예, 예. 저는 금릉. 추천하신다고. 예. 네. 여행 갈 때 좀 이렇게 계획하시고 가세요? 즉흥적으로 가세요? 저희는 사실 일이라는 게 네.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되는 일이 또 없다 보니까 맞아요. 여행도 자연스럽게 계획적으로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즉흥적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남들처럼 비행기표 미리 예매해서 싸게 못 가더라고요. 예, 네. 예. 가장 최근 쇼핑템은? 아, 저 전자시계. 전자시계? 예. 오, 왜 사셨어요? 그 사실 이제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부터 네. 정말 갖고 싶었던 그 전자시계인데 네. 왜 그 있잖아요. 그 야광되고 200m 방수되고 그 네. 근데 지금도 그게 저는 그렇게 예쁘고 예쁘잖아요. 차고 싶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카꺼 네. 사셨나요? 카꺼? 아, 예. 예. 저 예전에 옛날에 돌이었나? 와, 예전에 차인표 선배님이 그거 하나 딱 차고 계셨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예, 아, 그거 사셨구나. 망이었어. 반면에 또 집에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이 있다면? 쇼핑 잘 하세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안 할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욕이 많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셨지? 네. 최근에 그 뭐 제가 자주는 안 쓰더라도 일기장을 네. 샀는데 와. 전에 쓰던 거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서 아, 이거 다 쓰면 써야지 하고 샀는데 아직 그걸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 일기장을 쓰세요? 가끔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는데 아무튼 예. 일기장. 네. 가장 최근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냐고.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설거지는 좀 깨끗하게 하는 것 같고 너무 좋죠. 이 설거지를 할 때 약간의 희열을 좀 느끼는 편이에요. 뽀드득 뽀드득 소리에. 그래서 저는 고무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하는데 이야. 뭐 그 정도? 너무 좋네요. 네. 아유. 송세벽 씨는 어떤 거 할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으세요, 본인이?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염치가 없는 것 같고 네. 어떤 최근에 어떤 분이 당신은 악역을 했을 때 조금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불현듯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악역하시면 또 섹시하시죠. 아. 네. 아, 예, 가장 최근에 직접 찍은 사진은 왜 찍으셨는지 이게 다 송새벽 씨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저는 사실 박하선 씨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 사진 잘 이렇게 찍지 많이는 안 찍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직업이 또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우연히 요 며칠 전에 차 타고 지나가다가 무지개가 굉장히 선명하게 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지개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 풍경 사진 찍으시는군요. 예. 제 사진은 거의 안 찍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순희님이 시사회 사진 보니까 깜찍한 포즈로 인사하며 들어오셨던데요. 포즈 멋있다고. 그럼 아, 집에서 괜찮네. 연습하시냐고. 예? 따라 연습은 안 합니다. 아 그럼 원래 깜찍하신 거예요? 예? 이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예.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일이 있다면 뭐 제일 많이 웃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아이일 텐데 예, 한참 지금 또 얼마나 예뻐요. 예쁜 나이니까 그 뭐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그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유치원에 이제 7살 때인데 네. 보통 이제 신발장 유치원 이제 마칠 시간에 이제 데려가면은 네. 엄마 아빠가 데려가면은 이제 신발장 앞에 이렇게 엄마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잖아요. 네. 저희 아이가 갑자기 송새벽 아빠 하면서 신발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창피했다. 선생님들 다 쳐다보시고 자랑스러웠나 보다.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방송에다가 했더니 그 아이가 본 모양이에요. 방송을 네. 아빠 방송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해서 그 얘기에 제가 또 빵 터졌더니 창피했다고 저는. 아이고 귀여워. 네. 아유 너무 이쁘네요. 아 예전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문득 예전에 음치클리닉이라는 영화를 카메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 그때 예. 너무 좋아했던 배우라 예.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연이 조금씩 조금씩 뭐 시사회 때나 이럴 때 뵀었는데 그때 맞아요. 한번 어느 날 이렇게 전화를 하셔 어떻게 하다가 뭐 감독님 통해서 전화를 하셨는데 하선아 빨리 결혼해라 빨리 애를 낳아 청년대 미혼인데 너무 좋아 막 이러셨던 기억이 나요. 아, 여전히 그래, 좋나요? 그랬나요 제가 네. 아. 빨리 결혼해 빨리 애를 낳아 너무 좋아 막 이러셨었어요. 아유, 너무 좋으셨었나 봐요. 네. 아, 자 본인 영화 빼고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있다면 우리 또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이제 우디 앨런 영화 저도 역시 좋아하는데 네.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어요. 네, 좋았죠. 개봉한 지는 그래도 꽤 좀 됐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또 재밌게 봐가지고 오늘 또 이따 신청곡이 그 노래던데 아, 네, 네, 그때가 네. 되네요. 지금 딱 가을에 잘 또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되게 유쾌했던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소소하게 아, 예, 네. 예, 예. 평소 영화 취향이 약간 그런 멜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뭐 액션 멜로 뭐 다 따지지 않고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뭐 좋아하는 배우가 또 있다면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 네. 제 사춘기를 휘저어놨던 배우가 장국영이 아닐까 장국영 씨가 아닐까 네. 또 어떤 여배우인가 했는데 장국영 씨군요. 그럴만했죠. 그럴만했어요. 예. 네. 이번 작품에서 고향으로 컴백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송새벽 씨 고향은 전북 군산이군요. 네네. 고향에 네. 최근에 가보셨어요? 너무 좋잖아요. 군산. 군산 가보셨죠? 네. 저는 여행으로 많고. 아예 갔어요. 아 촬영차 말고 네, 여행으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임신했을 때 친구들이랑 군산까지 갔었어요. 좋더라고요. 예. 그 명절 때는 못 갔고요. 네. 이번 명절 때는 못 갔고 명절 바로 직전에 그때 시간이 이렇게 돼서 미리 좀 다녀왔어요. 예. 아유, 참 너무 좋습니다. 예. 형숙님이 새벽님 지난달 제주 여행길에 막집에 갔는데 새벽님 사진과 사인이 있더라고요. 너무 점잖으시다고 칭찬을 하셨대요. 또 주인분이 맛있게 먹고 왔대요. 대박 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예요 이곳이 혹시 기억나세요? 뭐 너무 많이 글쎄요, 다니시겠지만 저 어디 무슨 메뉴를 파는 집인지 그러니까요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0007님이 새벽님 저희 신랑도 설거지 잘하긴 하는데요 싱크대 앞에 물막이를 해놨어도 다 튄대요 물 안 튀게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최대한 네 그 저 손을 안쪽에다 이렇게 싱크대 안에 쪽에다 잘 내미시고 네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물살을 잘 타야 됩니다 오. 접시와 물이 맞닿을 때 그 네. 물살을 와 약간의 그 테크닉이 필요하죠 오 전문가세요 예. 네 영아님이 새벽님 근데 좀 마르신 것 같아요 평소에 몸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아 저는 우연히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이제 살을 좀 뭐 촬영 때문에 뺀 적이 있었는데 오. 그때 이후로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몸도 좀. 한결 좀 가볍고 예예 예, 그래서 어떤 작품이었어요? 예전에 그 진범이라는 영화도 그랬고 그 전에 7년의 밤이라는 영화도 그랬고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예예 예, 그때 이후로 조금 이렇게 몸이 그 몸무게가 정착된 것 같아요. 어떻게 유지를 하세요? 일단은 밤에 야식은 많이 참는 편이고 전 대신에 아침을 막 두 공기씩 먹고 아, 아침을 예 저녁을 좀 많이 자제를 하죠.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군요. 물 많이 마시고 저녁에. 네. 와 어렵죠. 하지만 이구일사님이 송새벽 씨 우리 아내가 아라동에서 샐러드 가게를 하는데요. 가끔 와서 샐러드 사가신다고. 아, 또 샐러드 드시는군요. 주말에 아내와 극장에 또 가실 거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또 목격담이 진짜 찐 목격담이 샐러드를 드시는군요. 네, 딴 데서 뭐 안 먹을 것 같지만 좀 네. 가끔씩 먹고. 아유 잘 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실 정도면 딴 데서는 안 하신 이야기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근황 토크로. 꾸며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영화 컴백홈 이야기 나눌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곡입니다. 영화 레이니 데이 인 뉴욕에서 Everything Happens to Me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목소리 좋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컴백홈의 배우 송새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송새벽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아, 너무 좋으시다. 두 분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음악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요? 무슨 말이지? 좋은 아, 말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윤정님이 두 분 분위기가 뭔가 아, 가을가을하다고. 아. 아이쿠 감사합니다. 지혜님이 컴백홈 예고편 보고 왔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꼭 볼게요 하셨습니다. 전 포스터부터 너무 기대를 했고요. 예. 전 나오시는 것도 나오시는 거지만 진짜 너무 기대가 돼서 시사회를 가서 미리 보고 왔는데 여러분.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컴백홈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여러분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그 개그맨을 꿈꾸는 한 기세라는 인물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네. 이게 뜻하지 않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뭐 돈, 집, 뭐 다 성공도 못하고 16년 만에 이제 고향에 내려왔는데 아, 또 뜻하지 않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떤 더 이상의 얘기를 하면은 좀 보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네, 네. 아유, 예. 너무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이범수 라미란 배우가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호흡은 어떠셨냐고. 라미란 씨를 제주도에서 처음 만나셨다고요? 제주도 촬영이 있었나요? 아니 촬영이 아니라 오, 네. 그 제주도에 한번 촬영 직전에 네. 오셨어요. 아.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아, 오, 직접 오셨구나. 상견례 하듯이. 네. 배우 상견례 하듯이. 댁으로 가셨어요? 아니 근처에서. 오. 뭐 바닷가 앞에 음식점이었는데 이제 덕분에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네. 서로 이제 배역 역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촬영장 가서 이제 덕분에 좀 많이 좀 매끄럽게 촬영하지 않았나. 와, 의외의 모습이네요. 제주도까지 가셨군요. 바람도 쐬고 싶으셨대요. 제주도 좋으니까요. 네. 아, 인재님이 람이란 배우와 로맨스 연기는 어떠셨냐고. 아, 너무 웃깁니다. 정말 너무 재밌고 되게 로맨틱해요. 아, 정말요? 네. 그 장소도 그렇고. 네. 그렇죠? 두 분 또 네, 어떤 장면이 있는데 되게 로맨틱했어요. 아, 네. 아 진짜로? 그렇죠? 네, 진짜로. 네. 너무 좋았었어요. 뭐 꼭 제 입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러니까 박하선 씨가 또 그런 네. 말씀 해주시니까. 네. 제가 또 보고 왔는데 아우 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네. 어, 두 분이 또 학생 복장으로 학생 때를 재연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DI 뭐 CG를 좀 하셨는데 그게 또 너무 재밌고 그 많이 티나나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두 분의 아 이렇게 어리셨을 때 모습을 막 보고 있는 느낌이라 또 재밌고 그 장면이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네, 예, 예, 진짜로. 네, 농담 아니고. 네. 예, 예, 예. 이범수 씨와의 호흡은 어땠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저는 이제 이범수 선배님 워낙 옛날부터 팬이고 네. 영화도 거의 다 봤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뭐 코미디 물론 연기도 많이 하셨지만 또 뭐 이를테면 센 연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연배차도 나시는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전체 리딩 하는 날 싹 네. 그냥 그 생각이 녹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친절하시고 재밌는 유머도 툭툭 이렇게 던져주시고 빨리 친해지시려고 막 그런 게 눈에 너무 막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배우 후배 두 배우로서. 분이 다 그러셨군요. 네. 너무 현장 분위기가 또 느껴집니다. 너무 네.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 작품에서 개그맨을 연기하셨어요. 네. 평소에 뭐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뭐 그러세요? 아 그럼요. 오. 예. 혹시 뭐 벤치마킹한 개그맨이 있는지 또 물어봐 주시네요. 글쎄요. 그렇다라기보다는 예전에 그 추억의 개그 막 그런 프로그램들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SBS는 우차사 있었고 예, 예, 예. 네. 어떤 영화상의 배경도 약간 그 줌인 것 같아서 물론 너무 옛날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많이 보려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시사회에서 개콘의 부활을 또 기원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시사회 때 개그맨분들 뭐 김지민 씨나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예, 예. 또 촬영에도 그 영화상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또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시니까. 같이 이제 찍는 씬이 있었는데 네. 그 김준호 씨, 김지민 씨 그리고 또 김대희 씨 네. 이렇게 다 이렇게 흔쾌히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찍었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 점이 매번 그렇게 다른 꽁트를 매주 이렇게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창작을. 야, 저 같은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선 씨도 아시겠지만 대본을 몇 달간 부여잡고 이제 탁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네. 와 그분들은 개그맨 개그맨 분들은 정말 그 매주 매번 다른 그 관객들한테 선보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어마무시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대본이라도 있죠. 네. 네. 기세는 개그맨의 꿈을 이루려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송세벽 씨가 배우가 되는 또 과정이 어땠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제가 말할 네네. 차례죠? 네. 네. 뭐 또 다른 말씀 또 하시나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그 고향이 군산인데 군산에 있는 학교를 대학을 다니면서 네. 극단 생활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서울 대학로로 와서 극단 생활을 이어갔죠. 예. 그러다가 네, 그 데뷔를 네. 또 하셨군요. 예, 예.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겠어요, 진짜 기세처럼. 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오, 네, 네. 꿈을 위해서. 네. 영화는 굶지 않고 뭐
잘 때 있으면 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살겠다. 물론 고생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안 했을 수는 없었을 것 그렇지만, 같아요. 그렇죠. 예, 행복하게 했습니다. 영화는 기세가 고향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층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새벽 씨는 집돌이세요? 질문이 너무 재밌다. 어쩔 때는 그냥 집돌이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어디든 그냥 나가고 싶을 때도 많고 오. 그냥 주변에 오름도 있고 뭐 산책도 좋아하고 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또 요새 같은 날씨에는 억새가 네. 굉장히 좀 예쁘게 잘 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예. 미스터킴 653님이 이번 영화에서 송새벽 배우님과 아역 배우의 싱크로율이 대단하다던데 아 아역 배우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혹시 친척이냐 가족분이냐고 아유 아니지만 네. 친척은 아니고요. 굉장히 그 감독님이 많은 오디션을 보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질문하신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친척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의 싱크로율이 굉장한 스포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요. 재미있는 포인트거든요. 아, 예. 네, 이 친구가 하는 대사가 너무 빵빵 터집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네, 한번 꼭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 213님이 고등학생 역할부터 연기를 시작하잖아요. 10대의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뭐 특별히 노력하신 게 있는지 또 궁금하대요. 정말 완벽합니다. 네, 완벽한데 뭐 노력하신 게 있네요. 목소리를 감독님께서 이제 조금만 더 약간 그 더 하이톤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어차피 CG는 들어갈 테니 젊게 어리게. 예. 그쪽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대사를. 예. 어떠세요? 풋풋하게 정말 잘 어울렸는데요.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보시기 어떠셨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두 분이서 너무 두 분이서 그 학생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정말 킬링 포인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참 이렇게 찍으면서 염치 없이 찍었어요. 과연 관객분들이 이 씬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선 씨가 재밌게 보셨다니까 네, 다행. 너무 감독님이 이 부분을 노리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대요. 어느 정도셨냐고. 요즘은 또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그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아니고 네. 소위 이제 학생 주임 쪽이셔서 무서워. 그 집에 가는 게 차라리 아니 학교를 가는 게 차라리 더 나았어요. 그렇겠네. 집이 제가 또 장남이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좀 더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장남이셨구나. 막 이렇게 예. 사고는 못 치셨었겠어요. 예. 뭐 일탈을 할 수가 없었겠군요. 꿈도 못 꿨습니다. 네. 요즘은 어떠세요? 그러면 배우 한다고 하실 때 괜찮으셨어요? 근데 의외로 배우 저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잘 한번 해봐라 각오는 네.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멋있으시다. 예. 1334님이 악역을 맡으면 악몽을 꾸신다고 우리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 컴백홈 네. 찍으면서 어떤 꿈을 꾸셨냐고. 컴백홈을 찍을 때는 뭐 달달한 꿈을 좀 꾸기도 하고 또 이제 영화상에 이제 뭐 어깨 분들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자기 직전에 네. 뭐를 이렇게 좀 잘못 보거나 잘못 들으면 그게 어김없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열에 한 여덟아홉 번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자기 직전에 공포 영화를 본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꿈에 좀비가 나오거나 아이고, 귀신이 나오거나 어떡해. 그 희한한 오만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가 봐요. 더 감성적으로 되게 발달되어 있으신가 봐요. 아, 그게 또 그렇게 얘기가 네. 감사합니다. 네. 8332님이 8년 연애 끝에 내년에 결혼한대요. 송새벽 씨도 아내분이랑 10년 썸을 탔다고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10년 썸을 타셨어요.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내다 결혼을 해도 서로 몰랐던 점이 있냐고.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저도 그렇지만 네.
와이프 친구도 정말 많은 걸 꽁꽁 숨기지 않나. 하나씩 하나씩 풀고. 같이 안 사니까 네, 많이 숨길 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결혼을 하면 네, 또 다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또 서로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또 이렇게 탁 오픈하고 하면, 또 네, 매력 없어요. 재미없죠. 네. 네, 좀 이렇게 하나씩 풀는 맛이 있어요. 또 서로. 맞아요. 또 다른 네, 것 같아요. 네네. 10년 연애도 아니고 10년 썸은 어떻게 타는 거냐고. 아니 이게 썸은 사실 아니고 어, 안 지가 10년 됐다라는 말씀을 아, 이게 조금 달리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이제 같이 공연하다 무대에서 만났어요. 오. 선후배 관계로 만났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네네. 자 우리 이쯤에서 송세벽 배우의 신청곡도 하나 듣고 올게요. 아까 좋아하는 배우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곡이죠? A Thousand Dreams of You라는 네, 곡입니다. 장국영 씨가 불렀죠.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영화 컴백홈의 배우 송세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정님이 세벽 배우님 뮤지컬이나 연극 계획은 혹시 없으시냐고. 아 지금 뮤지컬은 뭐 계획이 없고요. 연극은 이제 극단 분들이랑 지금 얘기는 중입니다. 아직 와, 뭐 정확한 계획이 딱 나와지는 않은데. 네. 예. 아, 또 무대에서 볼날을 또 기약하면서. 8298님이 지난주에 컴백홈 시사회를 먼저 봤어요. 요즘 잘 나가는 배우들이 어벤져스급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배우분들이 멱살 잡고 가는 영화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죠? 맞아요. 진짜 다 구멍 없이 너무 재밌었어요. 연홍님이 헉 저 집안일하다가 이제 보라 켰다고. 왜 이제 켰냐고. 새벽님 너무 반가워요. 깍 영화에서 만나요 하셨습니다. 아이 서연홍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개봉한 영화 컴백홈 관객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이 선선한 가을 날씨에 아, 컴백홈 제목처럼 어, 굉장히 지금 고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얼마 전에 이제 명절도 지났지만 아무튼 가족에 대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런 따뜻한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 날씨도 선선한 영화 보기 딱 좋은 날씨에 한 번쯤 시간을 내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이맘때 이런 영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재밌는 영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재밌기만한 게 아니라 끝부분에 갈수록 많이 우시더라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 그래요? 네. 또 울음 포인트도 있고. 대화님이 새벽 배우님 오늘 선곡도 너무 좋다고 재즈풍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칵테일 한 잔 생각난다고 낯술 땡기게 하시네요 하셨습니다. 네, 끝곡은 어떤 곡이에요? 정미란님의 서울역에서 출발. 예. 요즘 또 즐겨 들으신다고. 예.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아니 또 오래간만에 또 하선 씨도 뵙고 아, 이 또 시네타운도 오래간만에 나와서 아, 이제 전에 나왔을 때보다 한결 더 이렇게 뭐랄까 딱 혼자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예. 같이 있어서 막 편해진 것 같고.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네, 되게 짧게 또 느껴지네요. 이 곡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걸려오는 전화 소리에 걱정 가득 질문도 가득 에러, 에러, 에러.